최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현이 훈이 서비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너무 멋지고 죄송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올해도 다 끝나는 생각에 끝났다는 생각에 우울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자, 잘생긴 사람들이 노래까지 잘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어머, 어머. 14년차 프로아이들 유키스의 수현훈 기섭 세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노래 잘하는 건 아는데 내 멋대로는 왜 이렇게 멋대로 아, 이 코너 자체가 내 멋대로 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 그래 그래 네. 군이 말이 맞네 네. 네. 멋대로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현훈 두 분은 지난 10월에 이 코너 함께 했는데 네. 기섭 씨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저는 진짜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네. 기섭 씨는 이제 연예인을 관뒀다가 다시 연예인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관둔 게 아니에요. 그래? 근데 얼굴은 너무 연예인인데 아직까지 얼굴 제일 연예인인데 네. 관리를 잘해요 지금 아직 죽지 않았다고 기섭 씨는 진짜 관리 잘했네. 아니요 열심히 그냥 피부도 좋고 네.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관리래요? 평소에 운동을 좀 자주 하고 아, 네, 좀 자기 전에 좀 관리 같은 걸 좀 잘 하고 자는 편이어서 아, 역시 네. 얼굴이 예. 아이고 부끄러워. 아, 네. 주목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치고 나가세요. 이거 열어보면 아, 귀 엄청 빨개져. 아, 부끄러워요? 네 좀 부끄러워요. 정면에 앉아가지고 네, 하필 왜 제가 센터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수연이하고 네. 뭐 훈씨도 뭐 여전합니다. 네 예. 아, 네, 여전히 감사합니다. 예, 얼굴에 연예인이라고 딱 쓰였네. 아, 네.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내 멋대로 넘버칠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칠. 자 DJ 노래 들어봐요. 네, 자, 들어봐.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칠. 아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내로 넘버칠. 오케이 훈이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칠. 오 감성 너무 좋아. 못하면 칭찬해 주신다. 최정민 씨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아 우리 운동 아, 저기 서비도 할까요? 예. 저기 준비하고 아, 있었어요 기섭이도? 네. 아니요 저는 일부러 이게 잘하고 해서 뭔가 예.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 했는데. 오케이 기섭 큐. 오케이.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칠. 약간 거의 광고 노래는 됐나요? 따라 최정민 씨가 네? 이게 몇 주 화음인가요? 풍성하네요. 하셨습니다. 4주 화음. 예. 자 우리 키스 세 분 뭐 네. 오랜만인데 뭐 크리스마스 지났고 예 우리 인사 한번 산뜻하게 다시 해볼까요? 네 아, 우리 수현님부터. 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섭이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유키스의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그 세월을 모르겠어. 네, 예. 그리고 카메라 이거 오는 것도 딱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준비가 됐네. 에이, 그럼요. 아, 이거 왜 연애에 관뒀다가 다시 시작? 관둔 거 아니잖아. 알았어. 우리 훈이. 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에 뵙다가 다시 뵙네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앞머리 볼륨 많이 올라갔네. 아,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 오니까 아, 힘 좀 줬죠. 네. 네. 아, 오늘 세 분도 스튜디오 밖에서 서로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셨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저희끼리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이제 화정 누나 덕분에 저희가 송년회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네. 아, 정말. 아, 사실 뭐 이렇게 대화 전화 통화나 이런 톡방은 항상 있어서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만나는 일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서로 바쁘고 개개인 저도 스케줄도 예, 있고. 개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러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봐서 네. 또 이렇게 일이 있어야 맞아요. 공식적으로 만나게 돼.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수현이가 9030님이 네, 9030님께서 고1 때 유키스에 입덕해 힘든 수험생 시절도 잘 넘기고 취업해서도 힘든 사회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저 어제 결혼해 신혼여행 왔는데 세 분 보려고 오후 일정 변경하고 지금 해외에서 고릴라로 남편과 보라 보고 있습니다. 찐팬이시다 찐팬. 네. 언제 결혼했대? 혹시 조남이 뭐죠? 나 다 할 것 같은데. 아 정말? 네, 저희는 다 해요. 어제 결혼하셨다면 크리스마스에 결혼하셨네.
그러네. 와, 그러네. 결혼 기념일과 네. 크리스마스를. 좋아. 자, 그렇다면은 요 기분 그대로 자, 오늘 주제 알려 주세요. 네. 자, 우리 수현 씨가? 네. 네. 오늘은 청취자 송민정 님이 왜 또 9페이지야? 예. 여기 맞아요? 예예 예, 예. 여기 맞습니까? 10페이지? 예. 10페이지. 맞아요, 지금? 예. 맞아요. 아, 여기 맞죠? 맞아요. 자, 갑니다. 맞아요. 오늘은 청취자 송민정 님이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은 사람의 마음을 들쑥날쑥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기간인 것 같아요. 괜히 별거 아닌 거에 텐션이 확 올라가서 실수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흑역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본 오늘의 주제, 제발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파밤 스파밤 못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스파밤 스파밤 맞아요. 이제 2022년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네. 와. 마무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일주일 요때 그래도 좀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네, 그렇죠. 긴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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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말년 병장들이 되게 그 조심하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눈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럼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송민정님이 만들어준 제발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파밤 7위입니다. 쌉싸람 단단함 마지막 무대 꽃처럼 꿀처럼 달콤한 그대 살짝 더 웃어주면 넘어 넘어가요 더 가면 넘어가죠 어떡해 큰일 난 큰일 나죠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빠져버린 거요. 어, 잘한데 본인들 노래라고. 네. 와, 7위 수연의 소주의 요정. 네, 아무래도 연말에 송년회가 많아서 술자리가 많잖아요. 괜히 연말 분위기 또 반가운 사람들 보면 오바해서 내 주량을 넘치게 술 마시고 실수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치, 그치. 일단 술은 조심하고 봅시다. 실수를 안 하더라도 숙취. 그거 말도 못하게 무서운 병입니다. 너무 힘들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맞아요. 그 뭐 주량이 뭐 우리 수현 씨 엄청 잘 마시죠. 아 저는 좋아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소주의 요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질 수 없습니다. 그러네 요정이. 네, 우리 훈 씨는 저도 잘 마시긴 하는데 즐겨 마시는 타입은 아닌데 아, 네. 좋아하진 않으시구나. 네,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네. 사람이 좋아서 그때 왜 때려보시죠. 아니 방송에서 거짓말을 자꾸 해요. 어, 그래?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아니요. 그래. 예. 제가 본 수현이 형과 훈이를 네. 보면요 수현이 형이 술을 안 먹어주면 삐지더라고요. 그래. 어, 네. 그치. 그래도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억지로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수현이 형을 좋아하니까 아. 그때 마시지 이제 아. 혼자서 막 마시진 않죠. 아, 그러니까는 주량은 어떻게 돼요? 그럼? 주량은 비슷해요. 소주 한 3병인가? 오늘부터 3병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사라고 하나? 뭐 술버릇 뭐 서로가 얘기해 주면 일단 훈이는 되게 좀 지금보다 더 좀 진지해지고 오히려 저보다 형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어려지는 것 같아요. 귀여워지고 너무 귀여워요. 좋게 포장하면 저런 거고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엄청, 어디 가고 엄청 삐지고 진상? 야 약간 진상. 진상? 네. 예. 형이지만 너무 귀여워. 귀엽죠. 그럼 우리 기섭 씨는 저는 네. 사실 원래 술을 잘 못 먹었다가 이제 멤버들과 이제 술자리를 이제 많이 가지면서 그때부터 많이 는 것 같아요. 약간 늦바람 늦바람 스타일. 그러니까 뭐 수현 씨 빼고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야, 니네 좋아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마시자고 하니까 좋은 거지. 그렇구나. 아, 네. 근데 또 잘 마셔야 되겠지만 또 술로서 분위기가 업되는 게 또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추선미 씨가. 네, 저. 네, 추선미 씨가. 아, 네. 보내주셨어요. 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맥주 좋아하는 제가 간만에 양주 먹고 기절했다가 크리스마스 10시에 깨어났어요. 다신 주량 넘기지 말지 어다. 이거 후회되시겠다. 아 이거 그러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자, 김지호 씨가? 네, 김지호 씨는 저는 연말이면 항상 술 먹다가 혼자 감정에 취해서 상사분들께 전화해서 1년 동안 섭섭했던 것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데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길 바랍니다. 야. 이거 섭섭한 거 다 얘기하다가는 소름 돋는다. 조심히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할 말 안 할 말 잘 생각하면서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위 곡 우리 수현 씨
서주의 여자 듣고 올게요. 나 지금 혹시 꿈을 꾸는 걸까? 자꾸만 두 발이 붕붕 뜨는 게. 아, 노래 좋은데. 아, 대박. 역시 소주의 요정. 세연 씨의 소주의 요정 들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좋다. 자, 송민정 씨가 보내준 제발 올해 엄마를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파밤 6위입니다. 순간 내 몸에 익숙해져 네 손이 날 이뤄내. 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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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떡해 어떡해. 네, 6위 비의 널 붙잡을 노래.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짝이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꼭 솔로들은 이맘쯤 되면 구남친 구여친을 생각하더라고요. 헤어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으면서 갑자기 외로워지니까 너 자니?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는 때가 바로 이맘때쯤입니다. 솔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받아 적으세요. 자니? 어떻게 지내? 아직 혼자니?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 말 전부 휴대폰에서 언금, 언급 금지로 저장해두세요. 그렇죠. 아, 이런 거 다 해보셨죠 한 번쯤?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적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없는 거 같네요. 나는 우리 유키스 세 분이 이렇게 개그 프로 같은데 동아리로 나가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장르를 조금 변경해 보려고. 그래도 될 것 같아. 같이 해도 되게 재밌어. 네. 저희도 하면서 약간 느껴져요. 뭔가 하나 들어오면 네. 다 같이 그치 들어오는데. 뭐 이런 실수 하신 적이 없지만 네. 주변에 친구들은 많이 봤죠. 아무것도 친구도 많이 봤어요. 너무 후회하잖아. 맞아요. 꼭 술만 먹으면 그렇게 생각나나 봐. 전화해가지고. 되게 본인 경험처럼. 아니 내 친구가. 친구가. 네, 전화해가지고 뭐 안 받으면 왜 안 받니 하면서 또 문자 보내고 또 톡 보내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다음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형 나한테 왜 그랬어요? 뭘요? 아, 또 같은 명단이에요. 멤버한테도 그러는 게 있구나. 제가 또 애들 또 전화 안 받잖아요. 예. 아우, 동생들을 너무 사랑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잖아? 그러면 수현 씨가 외로워져요 더. 그래요. 저 나는 좀 엄청 외롭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자꾸 그러지 마. 아,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네. 말이 무서운 거. 아직까지는. 저 진짜 안 만나면 네. 우니까요. 저. 그러니까 왜 울어? 친구 얘네밖에 없는데. 주사구나 주사. 그러니까 얘네뿐이 없는 친구도 멀어질 수 있으니까. 아, 제가 네. 적당히 좀 조절하면서. 작작해야 돼. 네. 그러면 반대로 뭐 자니? 뭐해? 뭐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런 문자 받아본 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땠어? 흔히. 저 수현 형한테 많이 받아봤어요. 아, 진짜로? 어? 진짜 없어? 아, 진짜로 있었죠. 옛날에는 뭐. 그러면 어때요? 그 기분이. 아, 되게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막 생각이 마음이 많아지는 느낌. 이게 답장을 하면은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그러기는. 큰 또... 마음은 먹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약간. 그냥 일시. 그렇죠. 대부분은 예.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똑똑해. 기사비. 저는 애초에 그런 상황에 저는 항상 차단을 해서 그런 문자가 안 오죠. 아, 끝나면 무조건 다 차단해요? 왜냐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여지를 준다는 거는 서로의 약간 힘듦을 다시 또 있어 보이네. 않을까 싶어서.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매달린 적은 없었고? 옛날에 매달린 적은 있어도 이제. 뭐 마무리가 항상 잘 저는 첫과 끝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자, 이혜린 씨가 네, 전 술도 안 마셨는데 전화하는 게 문제예요. 아, 전화하는 걸. 크리스마스가 전 남친 생일이거든요. 축하 인사 핑계로 연락하고 봐서 손꾸락이 주둥이가 간지러워요. 이런 건 뭘 하셔야 돼요.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더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화를. 아니 그러니까 생각나도 뭐해 전 남친인데. 그죠. 네. 사실 자기 마음만 더 아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정도까지 생각한다는 거는 아직 못 잊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까? 이 날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손가락이랑 입이 바빠야 되는데 안 바빠서 그래. 아, 그렇죠. 뭘 열심히 집어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바빠야 그러니까. 되는데. 한가하지 맙시다. 좋아요. 팝콘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돼. 맞아, 바빠야 돼. 아니면 산책을 해야지.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맞아. 네.
자, 송민정님이 보내준 제발 올해 엄마를 무사히 넘기자. 빠밤. 아니 아니 너무 잠깐만. 아, 죄송해요. 버칠인 줄 알았어요. 잠깐만. 제발 올해 엄마를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빠밤. 5위는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했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 5위 거미 어른 아이. 누구나 이맘쯤은 일에 손에 안 잡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프로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이 할 일을 멋지게 해내는 어른이 돼야 합니다. 저도 열마마다 회사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했는데 올해는 정말 정신 똑띠 차리려고요. 아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많이 하긴 하죠. 큰 작은 실수를. 그러니까 그럴 때 계속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잊어버려야 뭐, 실수를 안 해. 네, 근데 네. 계속 아 아까 한 거 아 지난번에 한 거 막 자꾸 그러면 그거 신경 쓰다가 또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마무리가 어 왜 수현이는 제가 완전 그래요. 저도요. 노래 부르다가 뭐 잠깐 실수해. 그러면 뒤에는 불러야 되는데 앞에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맞아요. 뒤에도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연습을 이거 연습부터요. 실수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말고 일단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미 잘하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인데 예. 이미 엎질러졌으니 다가올 현재랑 미래를 제대로 하려면 잊어버려야지. 네, 잊어버리는 게 제일 예. 마음 편하고 왜냐하면 그건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최정석 씨가 네 저는 이맘 이상하게 연말 되면 입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맘때쯤 가슴속에 품고 있던 사직서가 스멀스멀 나오면서 1년간 쌓여왔던 걸 다 폭발하고 싶어져서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얼굴을 잘 못 봐요. 제 속마음이 저도 모르게 입으로 튀어나올까 봐요. 올해 며칠 안 남았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뭔지 알겠다 이거. 와 근데 이쯤 되면 사실 그만두는 게 좋은데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그쵸, 모두 맞아. 예 네, 우리가 슬픈 현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치 또 이게 어른이면 또 이렇게 참아야 하는데 네. 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답은 하나일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멤버들한테 얘기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런 게 그래, 있으면 그래.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근데 정말 맞아. 고급 기술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걸 하고 싶은 말을 좋게 돌려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속이 좀 풀리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아, 술 먹으면서 소주 요정 들어야죠. 좋아. 자 오이고 거미의 어른아이 듣고요. 4부에도 내 멋대로 넘버 7 계속됩니다. 빠밤 빠밤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 마 착한 아이처럼 맞아.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미모, 노래 실력, 개그감까지 있는 새 남자 유키스의 수현, 훈, 기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자, 세 분 보러 오세요. 자, 윤주희 씨가 오늘 컨셉은 우당탕 유키스인가요? 시끌시끌 정신없고 좋네요. 아, 좋은 거예요? 활기차요. 좋은 거예요. 예. 활기차다. 네. 이구 이사님이? 네, 코로나 걸려서 쭉 격리하다 오늘 오랜만에 출근했는데 유키스님들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어? 아직 기침이 심한데 웃다가 기침하다 난리네. 아,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를 이겼어. 네. 자... 우리 송민정님이 보내준 제발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팸 4위 곡입니다. 내 옆에 있어줘 내게 난
네, 4위 핑클의 영원한 사랑. 송년의 핑계로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자신의 체력과 날씨 그리고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프면 꼭 병원부터 가고요. 요즘 제 주변에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무리해서 그런지 아픈 사람들이 늘더라고요. 우리 건강부터 생각하기 꼭 약속! 약속! 해야죠. 그래요. 정말 뭐 그쵸. 우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는데 또 그렇게 되지가 않고. 맞아요. 예. 건강한 거에 참 감사해야 되는데. 네, 진짜 재산입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예, 사실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참 슬프게 보냈는데 예. 근데 건강이라는 건 진짜 이때 지키지 않으면 네. 나중에는 더 큰 고생이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 수현 씨도 살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괜찮아요? 그 말씀은 많이 빠졌었잖아요. 과거형 괜찮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먹고 싶은 거 여전한데 괜찮았냐고. 네 괜찮았고요. 네. 저는 이제 관리를 잘해요. 좀 챙겨 먹는 약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래. 좀 몸에 좋은 거를 제가 좀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고요. 또 이렇게 건강에 좋다 하면은 전 다 먹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리는 것도 없이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맞아. 잘 자는 거 중요한데. 맞아요. 그럼 최파타 애청자분들 위해서 네. 그 좋은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진짜 좋은 거? 예. 진짜 좋은 거 뭐예요? 이게 사람이 면역 이게 제일 중요해서 저는 그 프로폴리스라는 알약 하나를 예, 매일 예, 예. 먹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그걸 항상 챙겨 먹는 제가 한 거의 6, 7년 넘게 챙겨 먹어요. 맞아요. 진짜 꼭 챙겨 먹죠. 근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기도 제가 1년에 한 번 걸릴까 말까. 뭐 사실 코로나는 진짜 안 걸리고 잘 버티다가 이제 또 진짜 이렇게 나중에 활동 걸렸죠. 바빠지면서 걸렸지만 진짜 면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먹었는데 잘 버텼는데 잘 하다가 앨범 네.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나 그 사연 아시죠? 그때 알잖아. 저 진짜 너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잘 맞아요, 챙겨 드시고 네. 임두현 씨가 우리 가족은 매년 12월 31일에 해돋이 보러 강릉에 가는데 밤새서 보자 하다가 맨날 직전에 들어서 못 보고 돌아와요. 올해는 해돋이 꼭 볼 거예요. 와~ 맨날 직전에 잠들어. 그쵸. 예. 네. 그치 계속 버티다가 맞아, 마지막에 네. 하필 마지막에 네. 이거 맨날 직전에 잠들어서 맞죠? 들어서야요? 자 강준석 씨가 평소에 고백하지 꼭 연말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즉흥적으로 고백을 해버려요. 와 이거 그러다 보니 실패가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치 뭔가 그 분위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맞아 맞아. 예. 그래 그냥 그냥 근데 또 이 연말을 그냥 지나갈 순 없고 맞아요. 주변에 다 커플들이니까 그치 그치 아,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좀 마무리를 하자 하겠고 올해 하자 이렇게 그쵸, 그쵸. 이 해가 가기 전에 하자 네. 아. 올해 안에 좀 이렇게 만들자 약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맞아 맞아 그렇군요. 네. 양은심 씨가 네 꼰대가 되지 말자 하고 다짐해요. 후배들은 이해하며 젊게 살자 근데 잘 안 돼요. MG 언어 너무 어려워요. 나도 사실 어려워. MZ? MZ 잘 모르겠어요. 어렵죠. 저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공부하면 뭐해? 또 그거 없어지고 또 새로운, 또 새로운 게 생겨. 아, 그래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각자 그만... 자기 세대답게 살아요. 맞아요. 그게 나. 그치? 얘기하면 네. 또 없어지고. 맞아요. 우리 멋쟁이야. 멋쟁이야. 맞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멋쟁이야? 네. 멋쟁이야. 멋쟁이야. 안정수 씨가 내년에는 절대 와이프한테 비상금 들키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들키면 한 해 농사 망친 기분이 들어요. 비상금. 비상금. 그렇지. 비상금이 또 있어야 되겠죠.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있으면. 근데 너무 또 지금 와이프도 힘든데 혼자 비상금 챙기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 하여튼 네. 들키지 말아야겠지. 맞아요. 비상금 들키지 마시고요. 예. 자 송민정님이 보내준 제발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파밤 3위입니다. 아 나다. 오케이 만만하네. 사랑에 그렇게도 만만하네. 나와의 추억이도 만만하네. 모든 게 다 만만하네. 3위 유키스 만만하네.
제발 연말 모임에서 속마음 토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꼭 송년회나 연말 회식 때 우리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하고 털고 넘어가는 시간 가지자. 쿨하게 어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괜히 이런 얘기 잘못 꺼내면 내가 그렇게 만만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울고불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속마음은 속으로 쭉 간직하세요. 아~ 그래, 속마음 토크는 사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맞아, 그렇죠. 더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너 그때 너무 섭섭했다 그러면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섭섭했어? 어머 이러면서 또 사람이 또 살짝 또 맞아요. 뒤끝이 그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래. 이 속마음 얘기하는 속마음이라는 그래. 게 그래도 뭔가 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 아 그때 얘기하지 왜 이제 와서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야자 타임 같은 것도 맞아요. 좀 이 좀 지켜야지 되는데 맞아요. 너무 막. 너무 막 즐기는 사람들이 필 받아가지고 더 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아슬아슬하잖아요. 맞아. 볼 때. 옆에서 볼 때 더 네. 약간 중간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뒤끝 있는 멤버 누구예요? 뒤끝 있는 멤버. 뒤끝 진짜 없다 우리는. 네? 그치? 저희는 뒤끝. 수현이가 수현이가 있나 보네. 아닌데. 훈이하고 기섭이가 웃었어. 왜? 예. 왜?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한번 뭐. 물론 저희도 사람이니까 싸우기 활동할 때 싸우기도 하고 막 서로 그치, 막 의견 진짜 의견 충돌 있고 욕도 하고 막 하는데 딱 그 자리에서 딱 훌훌 털어버려요. 근데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그걸 간직하고 있는 멤버가 있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럼. 계속 대화를 해요. 근데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 저인 것 같아요. 기섭이? 그러니까 뒤끝보다는 자꾸 생각이 나는 그치 사람이 뒤끝이 없다고 하는데 뒤끝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 맞아요. 다 기억하고 이제 없는 척하고 이제 그냥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잊어버린 척. 그쵸. 예. 맞아요. 그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 같아. 네. 이거를 좋게 속마음의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도 되게 네. 그 차이가 네. 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김진희 씨가 네, 야자 타임 하재놓고 꼭 화내고 삐지는 상사 맞아. 있어요. 있어. 싫다고 해도 하재놓고 왜 본인이 삐지냐고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상사들이 이제 제의를 하죠.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자 타임 하자 이럴 때 그냥 기분 좋은 정도. 맞아요. 근데 너무 또 칭찬 일색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만 꼬집는 그런 센스가 이건 되게 맞아요. 센스가 있어요. 진짜 필요해. 저는 이게 상사분의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날 치고 올라올까? 맞아. 약간 그런 아니 그 좀 기분 좋은 건 있죠. 기분 좋은 또 야자 타임도 그쵸?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처럼 그치 친구처럼.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이제 그거 선을 넘어서 야 너 이리 나와 봐. 그렇죠. 이러면서 막 좀 세게 나가면 네가 이렇게 뭐 잘났어? 뭐 이러고 뭐 열중시어 차려. 앞으로 사회생활 무릎 안 굴르네 막 이러면 내 타입 내 타입이다. 아 후디가 좀 많이 가는구나. 아 제가 또 예. 수현 형이 한번 열어주면은 예. 제가 끝까지 가는 타입이라서. 근데 저는 원래 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막 얘가 더 하는데 저는 그게 웃겨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거고 막 그런 걸로 저희는 싸운 적이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표정 보고 하죠 저도. 표정이 만약에 조금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 싸. 그래 그 저 정도의 그 감은 있어야지. 그치? 본인이 막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똑똑해요. 좋아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다 집에 가서 뒤끝 있어. 네. 자 고윤덕 씨가 네 고윤덕님께서 제가 묵국을 끓이는데 큰딸이 그거 맥맛이다고 싫다는 거예요. 여태 큰딸이 제가 만든 음식 다 맛있다고 잘 먹었으면서 이제서야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맛없다고 말 안 했다고 이제서야 말하는 거 있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연기 잘한다. 와 근데 와 얘기하지 말겠다. 아니 근데 계속 얘기 안 하면 평생 맛없는 음식을 먹게 돼. 그렇죠. 얘기하는 게 좋죠. 아 나는 아니면 입맛이 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짜게 먹다가 아예 좀 이렇게 안 짜게 먹다가 짜게 먹는. 그래도 이거 봐 엄마인데도 이렇게 뒤끝이 남았고 또 큰딸은 또 그래도 평생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머릿속에서 이제 뭔가 아 이걸 말해야 될까 말아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네. 걸 생각했었을 때는 그냥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항상 말할까 그렇죠. 말까 하다가 제가 현명한 네. 거죠. 네. 맞아요. 말할까 말까 생각될 땐 안 하는 게 낫다. 아, 네. 뭐 아, 나 그럼 이거 얘기하지 있는데. 말아야겠다. 아, 되게 뭐야? 궁금한데. 아, 궁금하게. 아, 오케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얘기해봐, 뭐요? 오늘 너무 잘생겨가지고 잘생겼다고 예. 한마디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해줘야 돼. 아, 너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래, 개그 쪽으로 나가봐. 세 명이서. 맞아요. 약간 이제 생각이 바뀌고. 요즘은 뭐 너튜브도 있고. 아, 그럼요. 셋이서 그런 걸 만들어봐. 저희가 아, 그래도 예,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좋아 좋아. 그래 그 컨텐츠 네. 좋다. 네. 네. 자, 송민정님이 보내준 제발 올해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 넘버 7 스팟 2위 곡입니다. 오케이. 2위 왁스 머니. 와우. 흥에 겨워서 우울해서 내년을 위해서 세일 기간이라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카드부터 긁는 분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소비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지만 이거 후폭풍이 장난 아니라고요. 올 연말에 기분에 취해 골든벨 울리지 말고 세일한다고 필요 없는 물건 많이 사지 말고요. 지출과 소비는 현명하게 제 마음에도 새기겠습니다. 아,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아, 나 이거 공감할 수 있어. 아. 하나 사면은 옆에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요. 결국에는 모두가 공감하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뭐든지 좀 이렇게 막 쓰고 나서 후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또 연말에 나의 소비 패턴을 좀 쫙 해보고 아 그래 내년에는 조금 덜 쓰자. 네, 줄여야겠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사공구하나님이 저는 이맘때 항상 한 해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통 크게 돈 쓰는 게 문제예요. 재작년엔 저를 위해 300만 원 넘는 안마의자를 샀고 작년엔 차를 바꿨어요. 어머, 야. 올해는 고생한 저를 위해 스타일러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저 질문인데 스타일리는 뭐예요? 스타일러. 그거 네.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 옷 이렇게 넣어서 흔드는 거. 그치. 아, 나 테레비에서 봤어. 먼지 살랑살랑 먼지. 테레비에서 봤대. 브라운관 브라운관. 브라운관 없어진 지 오래됐어. 아, 그래. 광고로 봤어, 광고. 아, 맞아. 아, 불안한가. 맞다. 근데 사실 한 해 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서 통 크게 돈 쓰는 게 문제예요 하셨는데 뭐 다 쓸만한 거 쓰셨는데 그래요. 좀 필요한 건 같긴 한데. 300만 원 의자를 샀고 작년에는 차를 바꾸고 이번에는 그럼 집을 바꾸시는 스타일러. 스타일러. 스타일러도 왜냐면 비싸니까. 점점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도 고생한 저를 위해서 선물하는 거는 나쁘지 아니,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활부로 이렇게 사면 네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소비 패턴이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돈을 모아갖고 이제 스포츠카를 샀어.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스포츠카를 타는 나이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좀 20, 30대 타면 좋을 건데 막 50, 60대 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막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걸로 활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거지. 아, 또 그런 소비 패턴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나쁘지 싶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소비 그러네요. 패턴. 또 시간이 흐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안마 의자 사면서 그냥 한 달에 뭐 2만 원씩 이렇게 착착착착 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고. 저는 궁금해요. 그 안마 의자가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을까. 아. 이제 결국엔 그런 건 빨랫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가지고. 기섭씨. 안마 의자 있구나. 우와. 다르다 또. 결국에는 이제. 또 갑자기 자기 자랑을 아니지 저런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안마 의자 런닝머신 뭐 이런 거는 안 써요? 잘 안 쓰게 돼요 그거를? 아니 하다 보면은 이제 아니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근데 빨래 널이야 된다고? 나 줘 그럼. 아니 결국 저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한근영 씨가 네 매년 이맘때 연말 신년 기념으로 헬스장에서 할인을 하잖아요. 혹해서 1년치를 한 번에 끝난데 결국 1년 동안 헬스장 나간 건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헬스는 3개월씩 끊는 게 제일 돈 아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1년을 끊었는데 두세 달밖에 안 나갔다고. 그치, 왜냐면 1년 끊으면 싸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막 1개월 이걸
네. 하는 게 더 겨울... 나을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1년 그 할인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예, 1년은. 예. 근데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한 9만 원 정도라고 그치. 생각을 하고 1년에 4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한 해에 6개월만 나가도 남는 예, 거란 말이에요. 예. 6개월만 나가면 인간 극장에 나와. 아, 인간 승리로.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런 게 진짜 쉽지가 않아.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그렇게 하면 진짜 싼 가격에 계속 다닐 수가 맞아요.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 박서미 씨가. 네 저희 집은 연말에 가족끼리 서로 미안한 점, 고마운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동생이 저 몰래 옷 입고 간 거, 향수 쓴 거, 안경 부러뜨린 걸 고백하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는커녕 더 화만 내고. 화만 나고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계획을 짭니다. 올해는 제발 동생이 제게 고해성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아, 만약 얘기하니까 더 복수를 그래, 어떻게 그래. 할까? 이건 얘기해요. 고해성사 하지 마. 그냥 모르게 해줘. 맞아. 이러면 또 동생도 거기에 맞춰서. 네. 자 송민정님이 보내준 제발 올해 엄마를 무사히 넘기자 넘버 7스파 1위입니다. 아티티 프레저 아티티 안티프레자일 자 1위고 1위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입니다. 이래저래 사건 사고도 많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든 한 해였겠지만요. 우리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울의 늪에 빠지지 말자고요. 올 한 해가 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웅크린 시간이 너무 길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쓰러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굳건히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야. 이렇게도 버티는 거야. 아 맞아요. 이렇게 또 2022년 한 해가 가네요. 와 벌써 다가오는 2023년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좋은 예감이 맞아요. 들어요.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 주신 송민정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오랜만에 기섭 씨 정말 오랜만에 봤고 네. 예. 우리 훈이 수연이 예. 아까 누나가 한 말 생각해봤죠? 네. 개그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동아리 활동 좀 해봅시다. 네. 이제. 좋은 노래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은 컨텐츠로. 자 그럼 끝곡으로 와 이 노래 들을 거예요. 오. 수연 훈의 I Wish. 아, 겨울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할게요. 자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건강 1등 밥 잘 먹기 대파타 화이팅! 잘자기 지금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에 멍하니 사 느꼈다. Hello, hello, hello.